하이, 헬로, 아바카바. 저는 크나니 짬뽕입니다. 야, 우리 저번 영상 때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리액션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네.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. 그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네. 그 오늘 또 추천받은 그 노래를 리액션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제목이 뭐지? 오늘은 노래 가수가 누구죠? 가수 아라조하리. 아라조하리. 제목은 붕가. 붕가? 붕가. 아 붕가. 아 붕가. 붕가. 잠깐만. 그리고 이게 가수가 어제 우리 부릉부릉에 나왔던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누군데? 제대로 해. 제대로 해. 아 스패너 가지고. 스패너 가지고 제대로 해. 제대로 안 해.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. Let's go. 오늘 우주에서 시작하네. 이어졌구나. 약간 슬픈 노래네. 누군지 알겠지? 약간 발라드 같은 노래인가? 누군지 알 것 같아. 오우, 라 아니야? 담배. 이번 노래는 약간 가창력을 들려주는 노래인가? 표정이 안 좋은데? 뭔가 사이가 안 좋은데? 그렇지. 멜로디 좋다. 친구 남자친구를 짝사랑하는 건가? 가이 들었어. 남자는 이것도 모르고 친구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있네. 와 혼자 외로울게. 나 방금 기다리고 있구나. 약속 시간이 있는데 딱 보여주셨어. 허스밴드 남편 결혼했네. 헐, 그렇다. 잘 찍은 거 아니야? 오 마이 갓.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오지. 복수의 칼을 봤어. 어젠 스패너를 들더니 오늘 가위를 들었어. 이제 사장님 집에 대한 이야기다. 문제일 때 부르는 거 뭐야? 머리 자르는 거 머리 자르는 거 엄청 잘하는데? 여기서 머리 잘라가지고 그때 그 뮤비가 단발머리 나왔구나. 이때 이후로. 아 그런가? 아 여기도 단발이구나. 아, 무슨 내용인 것 같아? 어? 이별 노래? 이별 노래 같은데? 이별 노래인데
뭐 때문에 싸운 건가 모르겠네. 그 남자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야. 아, 그러니까 그 첫 장면이 바람핀 바람이 아니지. 바람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지? 사이가 이제 멀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는. 어제도 이 여자분을 보고 오늘도 보니까 친숙하다 얼굴이. 페페인 될 것 같아? 이름이 아라 조하리. 조하리. 제목은 붕가인데 한국에서 붕가가 좀 신나는 느낌이잖아. 붕가 이런 느낌인데. 그런 느낌이야? 아니야? 붕가면 좀 이게 19금 느낌 아니야? 붕가 붕가? 저 여기에서 그만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저희가 오늘 아라 조아리의 붕가를 네. 들어봤는데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. 네, 아 진짜 노래 엄청 잘하네요. 네. 뭐야 중간에 좀 소름 돋는 부분도 있었어. 우리나라에서 이걸 틀어줘도 좋아할 그런 멜로디. 일반적인 발라드. 그러니까 옛날 막 이런 노래 있잖아. 막 이런 노래만 아니면은 다 이제 노래가 다 전 세계가 다 하나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아 노래 엄청 좋네요. 별 다섯 개 중에 몇 개죠? 한 3.8? 3.8? 어쨌든 높진 않네. 저는 4점 4스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다른 영상으로 저희가 또 찾아뵙겠습니다. 바이바이 슬라마잔.